지금 무대에 서는 사람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받는 게 100원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어쨌든 돈을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. 돈을 받고 일한다는 게 뭐야? 그게 프로예요. 아마 프로의 차이는 아마는 지 돈을 쓰면서 일하는 거고 프로는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. 돈을 받으면서 일하면은 돈 받는 값을 해야지. CD를 안 사요, 사람들이. CD, LP를 안 사. 다 스트리밍 음악을 듣지. 3,000장 팔수 있는 사람들은 아이돌밖에 없어요. 뭐, 어떻게, 뭐, 또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음악 사업 CD, LP 이쪽은 이제 끝났다고 볼수 있겠네요. 꼭 그런 건 아니죠. 아이돌은 되죠. 아이돌이나 트로트. 왜? 그 사람들은, 아이돌은 그 안에 무슨 뭐, 카드 같은 것들이 들어있잖아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릴 때 우리 아주 어릴 때 아니고 치토스 같은 거 먹을 때 보면은 한번 더. 아니 무슨 카드 있잖아 그거 쫙 모아도 간지 나잖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들이 CD를 20장을 사서 그 카드만 모은 다음에 이거 당근에 올린다고요 그게 어쨌든 그게 파는 거잖아 그다음에 트로트는 주 구매층이 40대 50대 아줌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제력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임영웅을 좋아해 이명호 좋아하는데 이명호한테 한장 사주면 안될것 같아. 10장 10장씩 사줘서 주머니에 돌린다고요. 힙합판을 그렇게 사서 내가 이 팀을 너무 좋아해. 예를 들어서 백두산을 내가 너무 좋아해. 내가 백두산 20장 사가지고 주머니에 돌리면은 그게 민폐예요. 민폐죠.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거예요. 아, 민폐네요. 그 아이돌이나 트로트 외에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 뮤직 비즈니스 뭐 음반 판매 비즈니스는 뭐 이제 아이돌이랑 성인가요 아니면 되게 힘들다. 힘들죠. 그럼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거죠? 그나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하나는 유행은 돌고 돈다예요. 지금 뭐 저는 사실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할 일이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. 근데 저는 가끔 지하철 타면은 요즘 젊은 분들이 입고 다니는, 그러니까 20대 초반 정도 되는 분들이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이 딱 90년대 초반 힙합 나왔을 때, 스테지와이드, 듀스, 인기 있을 때그 시절이에요. 물론 조금 변형은 있지만 굉장히 비슷해요. 음악도 마찬가지예요. 돌고 돌아요. 아이돌 음악이 언제까지 잘 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요. 아이돌은 항상 주류이긴 했지만은, 그게 끝까지 잘 나갈 수 있다고는 상대 못하거든요. 언젠간 헤비메탈의 시절이 오기도 할 것이고, 락의 시절이 오기도 할 거예요. 블루스의 시절이 오기도 할 것이고. 하지만,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게, 자, 그때는 헤비메탈 뮤지션들이 엄청나게 잘 나갔었어. 아니에요. 사람들 오해하고 있는데, 90년대 잘 나갔던 팀들만 잘 나간 거예요. 미국에서 정말 잘 나갔던 팀들, 뭐, 머틀리 크루. 우리나라에서 머틀리 크루가 그냥, 그저 그런, 뭐, LA 밴드, 헤비메탈 밴드, 이렇게 생각하는데, 아니에요.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잘 나갔던 팀이에요. 지금도 머틀리 크루 공연할 때 보면은, 그 할머니, 할아버지들, 아니면 내 나이쯤 된 그런 사람들 와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.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. 그 사람들은 모틀리 크루나 본조비 정도, 그 정도가 주류지 나머지는 스키드로도 그들만의 리그였어요. 그때 정말 잘 나갔던 팀은 건스 앤 로지스. 건스 앤 로지스 굉장히 잘 나갔어요. 그리고 메탈리카. 메탈리카도 그들만의 리그였지, 메탈리카가 실제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거는 5집 이후예요. 그렇죠. 예, 블랙 앨범 이후지, 엔저스트 4까지는 그냥 우리들이나 좋아하는 그런 팀이었어요. 대중적으로 인기 있던 팀은 너바나예요. 진짜 인기 있던 팀 너바나인데, 너바나는 커트 코베인이 일찍 죽어서 그렇게 흐지부지게 된 거고. 너바나의 죽음 이후로 판도가 싹 사라졌잖아요, 그쪽.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는 게제 말의 요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, 야, 뭐 아이언 메이든은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. 뭐 주다스 프리스트는 비행기 타고 공연하고 다니잖아. 그건 아이언 메이든이니까 그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야.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인기를 끈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. 한마디로 노는 물이 다른 분들이지. 그렇죠, 예. 그리고 또그 사람들은 또 그만큼 노력을 하잖아. 에릭 클랩턴. 우리 아까 좀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, 이 양반이 이제 거의 내면 80 가까이 됐죠? 이 양반 지금도 하루에 4시간씩 크로스핏 연습을 해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연습 열심히 하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보여요? 아, 한 명도 못 봤습니다. 네. 아, 좀 저부터 반성을 좀 해야겠네요.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운도 따라오고 기회도 오고 하는데,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준비가 되게 부족해요. 만약에 뭐 그런 것들이 오더라도 준비가 안돼 있으면은
안 된다는 말씀이세요. 자, 2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? 공연을 해.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, 공연하는데 헤비메탈 그 시절에 그 쌍팔년도 90년대 헤비메탈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. 그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우리 이 멤버들은 그때 그 샤방샤방한 그런 멤버들이었어요. 날씬하고 키 크고 기타 막 이렇게 간지나게 치고 그런 형들이야. 근데 지금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? 배 이렇게 나오고 집에서 있는 것도 그냥 배바지 입고 나오고 저기 복도방에서나 아저씨나 끼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안경 끼고 나와가지고 공연하고 환상이 무너지는 거라고요. 모틀리 크루 작년 재작년에 했던 공연들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. 모틀리 크루를 보면 지금도 방송에서 이렇게 표현했는지 간지 쓰러져요 지금도. 그렇죠. 니키 식스 얼마나 몸 관리를 했는지 지금도 그때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. 타밀이 말할 걸 없고. 자, 누노 베텐코트 지금도 예전 몸매랑 똑같아요. 폴 길버트 예전보다 기타 더 잘 치는 것 같아. 폴 길버트가 나보다 형이에요. 근데 아직도 기타 그렇게 잘 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. 아, 좋은 말씀입니다. 참. 저도 작가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된 게 저게 요걸로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대한민국 락밴드들을 촬영하고 다니면서 하는데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. 이제 뭐 이런 뭐 토크를 하더라도 준비가 하나 안 돼 있고 예. 쓰레파 끌고 슈리딩 하나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말 자체도 너무 못하고 예. 뭐 연습도 연습이고 뭐 악기도 악기고 뭐 자기 밴드도 밴드지만 예. 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예 진짜 매우 중요한 생각이에요. 예. 좀 아직은 좀 몰라서 이렇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 많이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근데 또 그들이 그런 거를 받아들이냐라는 거죠. 형님이 아까 또 우리 작가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씨 내가 안 돼 이걸로 가면은 우리가 뭐 씨 음악으로 보여주면 되지 뭐. 그런데 지금 작가님이 말씀했듯이 뭐 음악이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데 그럼 음악을 잘 하던가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고집인지 곤주인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?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가 안 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제가 우리나라 밴드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들이 뭐 디아블로 디아블로 굉장히 좋아해요. 사혼 이분들은 저 사람들은 진짜 공연에 준비를 하고 공연을 하는구나 공연에서 즐겁지 않은구나 이 사람들은 공연에 목숨 걸었구나 하는 게 보여요. 내가 외국에 뭐 그런 헤비메탈 기업 사장님 나는 그 두 팀 섭외할 거예요 아마. 일단 제가 음악하는 음악이나 뭐 예술 쪽에 있는 남들의 시선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친구들 볼 때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딴따는 꼴리지 않는 딴따가 아니야. 상대방이 날 봤을 때 관객에서 날 봤을 때 나에게 어떤 성적인 매력이 있어야 나에게 뭔가 사람들이 끄는 매력이 있어야 그래야 딴따라는 거예요. 그래야 남들의 주목을 받고 남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 시선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 네가 나한테 시선을 주면 내가 준비를 할게. 말이 안 되는 소리지. 내가 준비를 해야 남들이 시선을 주는 거지. 딱 답을 딱 내려주셨네요 작가님. 답이 됐다 보면 이건 제 생각이고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그냥 제 생각이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. 정답은 뭐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그냥 일반 상이 예. 한 99%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. 이 0.1%가 아 괜찮아. 아 뭐 저렇게 해도 돼. 없잖아요. 0.1%도 솔직히 얼마나 대중들이 무서운데. 그럼요. 저는 이번에 축구만 봐도 예. 너무 무서웠어요. 사람들의 그 시선과 타자로 이제 글 쓰고 이제 SNS에 올리는 게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. 아니 질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생각인데 아니 질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언제나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. 네. 근데 분명히 본인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서 뭐 아주 조그만 쓴소리만 들어도 막 미칠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. 그렇죠. 잠을 못 자요. 근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무리 그럴 수는 있지만 본인이 만약에 그런 걸 받아들였을 때 진짜 잠도 못 잘 사람들이에요. 제가 대부분. 좀 무섭더라고요. 그거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남들의 시선을 받음으로써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들이에요. 크리스마스 연봉이 얼만데 그 연봉에는 그 몇십억의 연봉에는 그런 비용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시발 비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.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았던 거는 언짢았던 거는 뭐냐면은 아니 전년대 웃음이 쳐나와?
졌는데 웃으면서 악수도 해? 이런 거예요. 아, 질 수 있지. 우리나라 축구 언제부터 잘했다고. 아니, 예전에, 나 박스컵부터 봤던 사람인데, 근데. 박스컵을 안 해. 우리나라 그때 축구 못하는 나라였어요. 우리나라 축구 잘하게 된 게 얼마 안 돼. 몇 년 안 돼. 근데, 그래서 난 축구를 잘 몰라요. 근데도, 아니, 감독이 말레이시아랑 그거 비겼는데, 쳐 웃으면서 흥미진진한 경기였다. 막 찬송하고 있어. 그게 나는 그래도 돼요. 그냥 집에서 TV를 보면서 맥주 마시면서 노가리까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데, 감독에 대한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. 그러니까는, 앞에 나서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, 이어서 얘기를 한다면,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, 그 무대에서 앉아서 돈을 내고 보는 사람들은 그래도 돼. 왜? 돈을 내고 보는 거니까는. 하지만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받는 게 100원이든, 1억이든, 100억이든, 어쨌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. 돈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게 뭐야? 그게 프로예요. 아마 프로의 차이는, 아마는 지 돈을 쓰면서 일하는 거고, 프로는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거예요.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은 돈 받는 값을 해야지. 그럼 작가님, 결국에 대한민국에는 다 프로는 없고 대부분 아마추어만 있는 거네요, 밴드들도. 프로가 어떻게 보면 프로 의식이 없는 거죠. 프로 의식이? 작가님이랑 얘기하니까 또 너무 재밌는 게, 프로 없는 거냐면 뭐 없지를 잘 아는데, 프로 의식이 없는 거지. 프로 의식이란 또 어떤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? 나는 이걸, 이렇게 하면은 밥값을 하자는 생각이에요. 한줄 정리하면은.